그다음에 토양 체질하고 그다음에 수양 체질하고 정반대 체질이에요. 토양 체질과 수양 체질. 정반대 체질인데 그 양체질을 토양 체질하고 수양 체질하고 이제 오늘은 금양 체질하고 다음 주 목양 체질 이렇게 양체질 하려고 이렇게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오늘은 금음 체질 하겠습니다. 금음 체질 하게 된 그러니까 급히 금음 체질 하게 된 이유가 생겨서 급히 그러니까 이 이슈가 있을 때 빨리 해야지 안 까먹고 또 현장감도 있고 또 빨리 이해가 되기 때문에 왜 금음체질을 먼저 하게 되는지 이따 보시면 아시게 될 거고요. 저 지난 시간에 이제 육식금지령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한국인들하고 이게 좀 비교해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좀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다른 면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육식금지령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뭐 엉뚱한 얘기 하나 싶어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 일본 육식금지령에 관한 요 표는 제가 만든 표가 아니고 제가 예전에 어디 이제 블로그에서 봤는데 일본 역사 전공한 분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중앙일보의 남유라는 기자가 이제 그 기사 썼던 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일본 정부가 요 메이지 유신 할 때잖아요. 1872년 일본 정부는 1200년간 시행해온 육식금지령을 해제하면서,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하면서 육식금지령 해제했다는 거죠. 특히 쇠고기, 그동안 소고기 먹지 말라고 많이 했나 봐요. 여기 보시면 좀 이따 나오는데, 특히 소고기를 개화의 약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일본 사람들이 소고기를 많이 못 먹고 살았으니까, 또 그런 말 있잖아. 왜 일본 사람들 낮춰 부르는 말. 일본 사람 낮춰 부르는 말 우리나라가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 뭐라고 낮춰 불렀어요? 외놈이라고 외놈 외자가 왜소하다는 뜻이거든. 키가 조그맣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자신들도 의식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개화가 되었으니까 소고기도 씹어 먹고 우유도 씹어 먹자 막 이렇게 이제 막 운동을 벌이기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여기 요런 네이버 카페에서 이분이 이제 표로 이거 이제 처음에 시초된 거는 이게 기록들이 있는 게 이제 일본 서기의 기록 있고 속일본기, 또 일본 후기, 뭐 일본기 이런 데서 기록을 찾아가지고 이분이 정리한 건데 675년부터 서기 675년 꽤 오래된 시잖아요. 천황들이 이제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천황이 그러니까 어떨 때는 소, 말, 개, 원숭이 다이또 일본은 원숭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이유가 이제 보통 불교에서 교리가 살생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 교리를 따라서 한 건데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뭐 재물 사용의 금지 여기 보면 791년에 보면 재물 그러니까 소들이 많아요. 소, 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잡지 못하게 하니까 먹을 수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런 오래도록 이런 동물들을 못 죽이고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령들이 있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오늘은 제가 이제 원래 이 금음체질 강의할 때꼭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써먹을 사람이 한명더 생긴 거죠. 여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사를 접하고 나서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분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 다행히 이제 여기 그이 사고사 블랙박스에 입은 사진이 찍혀가지고 보면 그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대? 그랬더니 되게 무섭게 생겼던데 이러더라고요. 그좀 무섭게 생겼죠. 뭐그 중장비 운전하시는 분이래요. 중장비. 그리고 여기 어깨가 상당히 여기 상체가 이렇게 좋죠. 그죠? 어깨가 흉체가 하여튼 뭐 다정다감한 얼굴은 아니야. 하여튼 그래서 일단 그거를 그리고 또 아주 또 중요한 정보가 또이 인터뷰에서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자녀들이 뭐라고 했대? 자녀들이 뭐라 그랬어? 자녀들이 잘 봤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어차피 그 자녀가 셋인데 뭐셋다 아버지 닮았는지 아니면 이
부부가 또 비슷한 체질끼리 살고 있는 부부일 수도 있고, 굉장히 금기가 많은 가족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여튼 저는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을 때다 체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항상 관찰하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핸드폰을 켜시고 핸드폰을 빼시고 스마트폰에다가 자, 뭘 검색하시냐면 충무로 의인 박람이 한번 해보세요. 충무로 의인 박람이. 이분은 한영 탁신가 택신가 충무로 의인 박람이 박람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사진을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생겼나? 예. 여기 여러분들 여기 프린트 해드렸는데 여기 흑백 사진이라. 예, 하여튼 어떻게 생겼나 보시고 이제 충무로 의인 박람이란 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자, 박람이 씨가 늘 출퇴근길에 충무로역에 가서 열차를 타야 되는 분이에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열차 지하철에 뭐가 다 있어요. 지금은 홈에 뭐가 다 이렇게 다 올라와 있어. 예, 이거 스크린도어가 다 올라와 있죠. 근데 그때 이제 박람이 씨가 그 일이 있었던 때는 스크린도어가 없던 시절인데, 자, 이렇게 어떻게 상황이 됐냐면, 이분이 이제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고, 응? 그 술잔 취객이 이제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다가 떨어진 거지, 선로로. 선로로 떨어졌는데, 생각해 보세요. 떨어졌는데, 열차는 달려와, 저기서. 달려온다고 이제, 그러니까 신호가 생겼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 이 사람이 거기를 뛰어내려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올려주려고 했는데 이 선로하고 굉장히 높아요, 그죠? 예, 자기가 무슨 천하장사 아닌 사람이야 이거 술 취한 사람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올리긴 힘들어. 그래가지고 여기 여기 딛는데 밑으로 이렇게 여기 밑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안에 공간이 있잖아. 그래서 거기로 먼저 이렇게 대피시킨 다음에 이제 열차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올려가지고 이제 살렸단 말이지, 이 사람을. 그 사람은 선로에 그냥 널브러져 있었는데 떨어진 사람은 다치기도 했고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는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됐겠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경찰이 와고 뭐 이제 실려가고, 나, 이제 그 사람을 실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박람이라는 사람이? 집으로 가버렸어. 집으로 가버렸어요. 예. 아마 이분도 한 선생도 그 매스컴이 찾지 않았으면 그냥 그 집으로 가버렸을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는 이제 상황이 뭐 보험회사도 와야 되고 자기 차도 망가지고 했으니까 여러 상황이 겹쳐가지고 빨리 집으로 못간 거죠. 이 사람이 집으로 가고 싶었을 텐데. 예.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박람이라는 사람이 집에 가버렸어요. 이제 이거 박람이 기사 쓴 사람, 거기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 검색했는데 박람이 기사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옆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이 기자란 말이야, 기자랑. 예, 박람이를 여기 충무로에 끌고 온 사람, 이 사람이 기자야. 집요하게 생겼잖아, 사람이. 예, 근데 이제 집요하게 생겼죠. 표정 좀 봐봐. 아, 난 집요해. 막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충무로역에서 어떤 사람이 취객을 구했는데 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자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아, 나이 사람 너무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동시간대에 충무로역에 다니는 사람들을 다 인터뷰하고 그때 상황이 어땠나. 그 CCTV 다 뒤지고 해가지고 이 사람 찾은 거야. 집이 어디냐면 노원이야, 노원. 노원구, 충무로에서 한참 멀잖아. 노원구까지 찾아갔어, 집까지. 그래가지고, 아, 당신 박람이냐? 맞다. 당신 충무로역에 그런 일이 있었냐? 맞다. 나랑 좀 같이 가자, 여기까지. 같이 가자. 그래, 이제 내가 당신에 대한 기사를 쓸 텐데, 그래도 사진 한장 찍어야 될거 아니냐? 막 설득 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이 사람은 표정 봐봐. 오기 싫은 거 역시 억지로 끌려온 표정이잖아, 이 사람이.
어디 뭐 자신만만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 나 이제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이런 표정 아니에요. 그래,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오늘, 아, 며칠 전에 이제 이그 인천 고속도로 의인 이 기사를 본 것처럼 어느 날 이제 이 의인 박남희 씨에 대한 기사를 이제 이 사람이 쓴 거를 보게 된 거죠. 이거 사진하고. 보겠어요. 그래서, 근데, 진짜 그러고 그때 한참 또 제가 어떤 이제 체질 연구하는데 몰두해 있었어요. 몰두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어. 그러고다, 아, 의인들은 무슨 체질일까? 의인들은 무슨 대체 무슨 체질일까? 이제 그 고민만 하다가 이제 답을 못 찾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하루, 아침에 딱 깨어났는데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됐는데, 이제 봉하마을에서 부엉이바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제 떨어지셨다고 그 말을 듣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근데 그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체질일 거라는 걸또 제가 연구했었거든요. 그래서 대강 어떤 체질일 거라는 이제 감 이제 예, 뭐 어떤 생각이 생겨서 추리가 생겼는데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뉴스를 아침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됐다는 거를 뉴스를 듣는 순간 여기 이 의인 박람이랑 오버랩이 되는 거야. 오버랩이 딱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저기 예, 부산에 가면 태종대라는 데가 있잖아. 태종대. 최근에 가보신 분, 태종대. 최근에. 옛날에 가보신 분, 옛날에 그 코끼리 열차 없을 때 가보실 거라 그죠? 지금은 여기 태종대를 이렇게 있는 여기가 태종대라면 옛날에는 여기를 이렇게 도는 버스가 있었어요. 순환 버스가. 그러면 태종대 가려면 이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가지고 여기 정류소 내리면 바로 갈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뭘 하여튼 여기를 탁 막아놓고 입구를 여기다 만들어놨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코끼리 열차 타고 가야 돼. 여기 있다. 여기서 돈 내고서. 예. 그러니까 일일이 버스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저희 집사람을 갔다가 코끼리 열차 타라고 그러길래 그냥 왔어요. 아니, 이제 그 전에 갔는데 하여튼. 그런, 여기 이제 가면은 뭐가 있어. 태종대 가면. 여기서 조금만 떠가 내려가면 있어. 유명한 곳. 자살바위 있잖아. 자살바위. 왜 거기가 자살바위야? 아니, 왜 자살바위냐고요. 왜 자살바위야?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죽고 싶은 경치야 거기가.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많이 죽는데요. 예. 그런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자 여기 홈에 내가 이제 여기 큰 스크린도가 없는 예? 여기 전철 승강장에 서 있어요. 끝에 서 있고 어떤 사람이 떨어졌단 말이 저기로. 예? 떨어졌어.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구하러 뛰어내려야 되잖아. 예? 구하러 뛰어내리는 거하고 제가 생각한 거 추리한 거를 따라와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떨어져 이렇게 딱 뛰어내리는 거하고 마치 자살바위에서 뛰어내리는 거 상황이 똑같더란 말이지. 상황이 똑같아. 이 사람도 한영탁 씨도 상황이 똑같아. 자, 아까 그 사람한테 물었잖아.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 단지 뭐만 생각했다. 이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생각만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홈에서 무슨 생각해가지고 떨어져라고 생각만 하면 못 떠내리는 거야. 그럼 자 봐. 제가 그래서 혼자 이제 생각을 바꿨어. 그 생각을 하면서 아 나라면 홈에 딱 서가지고 거길 뛰어내릴까? 못 내릴까? 그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는 절대는 못 뛰어내려. 나는 절대 못 뛰어내려. 이제 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절대는 못 뛰어. 왜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이렇게 될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러니까 여기 이 박남희라는 분은 취객이 떨어져서 구해야 돼. 각 뛰어내는 거예요. 구해야 돼. 이 사람도 한 선생도 저 사람이 저 차가 위험해. 아 구해야 돼. 이 생각만 한 거야. 구해야 돼. 그 상황에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니 안 위태롭니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생각 없어. 그냥 뛰어내리지.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도 그냥 뛰어내리는 거야. 예, 그게. 예.
자기 생각이 자기 목숨이 아, 나 이 뛰어내리다 혹시 너나저 부딪혀 아프면 어떡해? 이렇게 하면 못 뛰어내리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목숨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라고 할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런 개념 자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내 목숨이 뭐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다칠까 말까, 내가 죽을까 말까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야. 그냥 그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 몰입해 버리는 거죠. 예. 만약에 동일한 상황이야, 동일한 상황인데 토양체질 이천수가 만약에 그날 충무로에 가서 섰어. 토양체질 이천수가 섰는데 이 사람은 뛰어내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예? 그럼 내가 누가 옆에서 쳤어. 이렇게 탁 쳐가지고 할수 없이 뛰어내렸어. 할수 없이 이렇게 턱 쳐가지고 이렇게 쳐가지고 예? 이렇게 툭 쳐가지고 자기는 이러고 있는데 툭 쳤어. 또 뛰어내렸어. 이천수가 뛰어내렸다 생각해 보세요. 토양체질 이천수 뛰어내려서 구했어. 다 올라왔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겠냔 말이야. 기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 방송사 기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 일단. 그죠? 기다려. 그리고 뭐라고 인터뷰하겠어?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는데 말이죠. 이렇게 생각 시작하겠죠. 예? 일단 뻥을 쳐야 돼. 예.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는데 말이죠.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하겠죠. 막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지어내가 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표출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 의인들은 토양체질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분하고는 전혀 정반대 사람들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부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담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의인의 조건이 있어요. 여기 1번이니까 제가 이제 꼽아본 게 1번이 뭐냐면 목숨 아까워야 한다. 예. 2번은 뭐야? 2번. 조건이 중요한 조건이야. 현장을 떠나야 된다. 현장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 집에 가버린다. 상황이 종료되면. 왜냐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박남희 씨도 여기 있다가는 기자들이 쫓아오고 난리가 날 거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예. 그러니까 그걸 바꿔서 말하면은 목숨이 뭐 없어지고 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겠어 또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나쁜 길로 빠지면 뭐가 되겠어? 응? 저 이제 이런 거 영화 같은 거본거 나면은 막 이제 어떤 두목이 막 이제 한 사람 부르잖아 너 이렇게 와봐 저기 뭐뭐뭐뭐 어디 가가지고 쑤시고 와 그러면 이제 사시미 하나 들고 가가지고 그냥 푹 쑤시고 오는 사람도 있잖아 예 그러니까 뭐야? 그런 거 하는 자체를 전혀 겁내지 않고 목숨에 대한 뭐 그런 생각도 없어. 예. 그러니까 그 조폭 중에서도 아주 잔인하다고 소문난 조폭들. 예. 그 보면 어떻게 생겼어? 덩치가 커요? 예? 어떻게 생겼어? 날렵하게 생겼죠. 눈이 아주 착 해가지고 날렵하게 생겼죠. 가장 우리나라 그 조폭 중에서 대표적인 조폭이 한명 있어요. 조모모시라고. 김모모 씨랑, 예. 그쵸? 그 조그맣죠? 두목인데. 예? 모모파라고 불리고 있는 그 사람 이름들 이름을 따가지고, 예. 한 사람은 영화도 찍었잖아요. 예. 영화, 예. 난 얘기 안 했어. 나 이거 다 찍히는 거야, 지금. 아이고. 하여튼, 그런, 이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제가 이제 해보니까 이 체질이 금음체질이란 말이죠. 금음체질. 의인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금음체질이다. 근데 의인이라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 인터뷰하고 떠들고 하는 유사 의인이 있어요. 유사의인. 그건 절대 의인 아니에요. 예, 그니까 그,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전에 이제 저기, 강동구 쪽으로 가는 전철이 있는데,
구덕동 이쪽으로 가는 전철이 있어요. 거기 뭐 근무하는 지하철 직원이야. 직원인데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역에 무슨 점검하러 가다가 역 가는 중이었고 어떤 한 사람이 술 먹고 전철에다가 불을 질렀어. 불을 질렀는데 다행스럽게 그 사람이 직원이 그 칸에 서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분을 진압했어요. 진압했으니까 어떻게 됐어? 의인이 된 거잖아. 무슨 뭐그저 유사한 사례가 대구 지하철에서 있었잖아요. 누가 불 질러가지고 큰 화재가 나가지고 지하철 참사가 생겼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혼자 자기가 떠들고 다녀. 자기 의인 지하철 의인이라고 자기 동네에다가 현수막도 붙이고 네네네 의인 광고라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유사 의인이야. 그러니까 진짜 의인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금은체질이 아니다. 네네네. 아니 뭐 토끼가 있는 사람이 있죠 이제 토끼가 없는 사람은 그리고 말도 엄청 잘해 그 라디오 한번 나왔는데 김구라가 말빨에 져 김구라랑 붙었는데 라디오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들었거든요 그 나오길래 이제 관심이 생겨가지고 들었어요 근데 김구라가 말빨에 지는 거야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아마도 토일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하는데 하여튼 네네 그렇게 오늘 이제 배울 체질은 금음 체질입니다. 금음 체질을 이제 두 글자로 이제 금음 체질의 특성을 얘기한다면 직관력이 있어. 직관력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독선적이에요. 독선적. 그러니까 독선적이라는 거는 역대 우리 대통령들 중에서 금음 체질이 아주 많아요.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정희,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들이 다 금은체질이고, 지금 감옥에 가 계신 이명 모, 대통령, 전 대통령도 금은체질이거든요. 그 굉장히 독선적 있잖아요. 독선적이라는 게 뭐예요? 혼자 잘났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잘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직관력을 가지고 있고, 또 독선적인 태도를 취한다. 네네. 그리고, 남들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금기가, 이게 금음체질, 금양체질도 그렇고, 금음체질도 그렇고, 금기라는 게, 칼의 기운. 쇠의 기운이에요. 쇠의 기운이고 방향으로 따지면 서쪽을 상징해요. 금기라는 거는 서쪽. 서쪽이 해가 지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없어지는 곳이잖아. 그래서 이 생기가 아니고 금기라는 거는 살기에 살기. 죽이는 기운이다. 죽이는 기운. 살기에 살기. 그리고 금기를 숙살지기라고 해. 숙살지기. 엄숙할 숙자에다가 써가지고 숙살지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는 기운이다. 살리는 기운이 아니고. 이 상대방으로 목기는 살리는 기운이 동방의 기운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카리스마란 카리스마. 그러니까 남들을 제압하는 능력. 그러니까 모든 정치가들이 가지고 있는 대중정치가, 대중선동을 잘하는 대중정치가들.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회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얼마 전에 깨졌는데요. 국회 기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연설 기록. 장시간 연설하는 기록이요. 연설을 잘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앞에 대중을 선동하는 정치가가 앞에 서서 대중을 선동할 때, 히틀러 생각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히틀러가 앞에서 막 선동하고 있어. 막 대중 선동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열광하잖아요. 열광하는데 한 사람도 반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왜 그러냐면 반발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 금기를 가진 선동가들 앞에서는 주눅들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그래서 대중 정치인들이 금체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 금체질들은. 네. 그리고 이제
그 역사 속에 폭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폭군. 역사 속에 폭군이라는 사람들은 거의 이 체질이에요. 금 체질이에요. 왜냐하면 이 체질은 이 건강이 나빠지잖아. 그러면 자기 화를 통제를 못 해요. 통제를 못 해. 그게 뭐라고 했죠? 통제 못 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잖아요. 자기 화를 통제 못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늘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 싸울 준비가 된 사람. 그러니까 길거리에 싸우는 사람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 자기 자신의 화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금 체질인데 자신의 화를 잘 통제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인데 통제가 안 된다. 자신의 화가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건강이 무척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금음 체질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직관력을 가지고 있고 독선적이고. 그래서 정치적 야망 있고 선동연설 이런 걸 잘한다. 예. 자, 그러니까 정치인 중에 항상 우리 한국 역사에서 크게 두 분이 비교되는 역사가 있어. 비교되는 역사. YS와 DJ를 늘 비교했잖아요. 김대중 뭐 대통령도 번갈아가 하긴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비교가 됐단 말이에요. 예. 말씀을 드리자면 김대중 대통령이 해요. 참모회. 김대중 대통령이 참모를 뭐 하고 참모회의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뭐 하는 거 참모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참모회 하면 누가 얘기해? 김대중 대통령이 혼자 다 얘기하는 거야. 참모회 하면. 그러니까 참모를 가르치는 리더야. 김대중 대통령은 리더의 형으로. 근데 김영삼 대통령은 참모해야 하잖아. 그러면 참모들이 다 얘기하고 김영삼 대통령은 맨날 듣기만 해.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듣는 리더야. 듣는 리더. 말을 못 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남겨놓은 어록 중에 아주 유명한 어록이 있어요. 무슨 어록이냐면 사람의 머리는 언제든지 빌릴 수 있다. 사람의 머리, 그러니까 머릿속에 든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참모들을 통해가지고 빌릴 수 있다. 그냥 뭐는 못 빌린다? 뭐는 못 빌린다? 뭐는 못 빌린다? 몸은 못 빌린다. 몸은 못 빌린다. 몸이 아프면 안 된다. 그래서 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조깅하시고, 김영삼 대통령 늘 조깅하고, 제가 상도동에 살고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 동네에 살거든요. 그 김영삼 대통령 늘 다니던 배드민턴장이 제가 늘 다니던 산책 코스였어요. 예, 그러니까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상도동에. 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예, 그렇든. 그래서 늘, 그러니까 늘 하여튼 김영삼 대통령을 떠올리면 늘 조깅하는, 참모들 모아놓고 조깅하잖아. 막 이렇게. 그런 게 자신의 늘 몸을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참고로 저희 산책 코스 한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가지고 그 코스는 아닌데, 하여튼 그 김영삼 대통령 그 생가 가면 이제 여기 정형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방패 들고. 예, 그렇게 지나가지고 현충원이 개방되잖아요. 국립현충원 가보셨어요? 굉장히 경치가 좋아요. 예, 그 봄에는 벚꽃 피고 이제 가을 되면 은행잎이 아주 굉장히 경치가 좋은데, 그래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김대중 묘소가 있어.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오다 보면 또 김영삼 기념 도서관이 또 우리 동네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걸 지나 다니면서 제가 그러니까 저분 두 분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책에다 썼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관대하는 거 하다는 거는 금음체질은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관대해져요. 너그러져요. 너그러지는데 참아주는 거야. 참아주는데, 그러니까 본디 잘 참는 게 아니고 니들이 그렇게 까불어봤자 나한테 안돼 하는 그런 참아줌이야. 이 사람의 참아주는 거는. 그러니까 참아줌이 달라요. 그러니까 목양치질들도 좀 관대한데 목양치질의 관대함하고 금음체질 관대함은 다르다는 거야. 금음체질은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 관대해. 되게 무서운 사람인데 아 너그러워. 에? 그리고 목양치질들은 되게 후덕하고 착하게 생겨서 관대해. 그러니까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대함, 금음체질들이 가진 관대함은 그냥 참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갈 때까지 거기까지는 내가 참아줄게. 요 정도까지는 참아줄게. 뭐 이런 참아줌이에요. 자기 절제적이고, 금기는 숙살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의협심이 있다. 의협심.
예. 토양 체질도 의협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토양 체질은 그러니까 그 본디 희생 정신이 있는 그런 좀 그런 의협심인데, 그러니까 근데 그 토양 체질들은 그 자신의 근본적으로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는 잘 뛰어내리지 못한단 말이지. 의협심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누가 이제 뭐 길거리 가다가 뭐 시비가 붙었거나 뭐 이럴 때는 뭐 나서서 할 수는 있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거야. 영웅심이 있다. 그러니까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냉정하고 냉철하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독설, 우리 사회에서 막 평론하는데 막 싫은 소리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싫은 소리 잘하는 사람들, 독설가 이런 사람들은 거의 또이 체질인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글을 누구를 비판하는 글을 쓰는 거 보면은 굉장히 망신 주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잘 써요. 예. 그리고 폐활량이 이제 그 운동으로는 누구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예, 그 우리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 딴 황영조 선수 생각하면 황영조 엄마가 해녀 출신이라고 폐활량이 아주 큰 해녀 출신이라 자기 엄마를 이제 엄마의 체질을 물려받아가지고 폐활량이 크고 침착하고 타분하다 청각이 예민하다 예, 청각인가 예민하다는 거는 소리에 예민하다는 거야 소리 음감이 좋다는 거야 성악가 아주 유명한 성악가들 왜 뭐 파바로티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덩치 큰 사람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면 노래 되게 잘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악기 가지고 잘 다루는 연주가들 유명한 연주가들 음감이 좋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간이 이 금체질들은 폐와 대장이 강한 사람들인데 간하고 쓸개가 약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간이 허약하기 때문에 예, 뭔가 이제 독성 물질 이런 데 굉장히 예민하고 특히 약물 이런 거 먹고서 약물 부작용 잘날수 있는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약을 먹었는데 급성 간염 걸려가지고 막 병원에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 뭐 제가 한의사긴 하지만 있는 얘기 그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이제 그런 분들 이 체질에 맞지 않는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급성 뭐 간염 걸릴 수도 있고 또 급성으로 갑상선에 뭐 항진증 걸릴 수 있고 그런 취약한 간을 가지고 있다. 분노 통제가 잘안될수 있다. 길거리 싸운다. 근데 화를 내면 낼수록 화가 자기 속에서 화가 자꾸 치솟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면 간이 허약하기 때문에 화가 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약한 쪽이 자꾸 더 약해져. 그러면 화를 더 통제가 안 돼. 화를 또 내잖아? 그러면 또 간이 더 약해져. 그러니까 자꾸 악순환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화를 내는 거야, 이 사람은. 시도 때도 화내고. 예. 별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간골이에요. 간골. 일단 이제 여기 나오시는 분들 이제 그 살에 이 동영상 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무술 하는 사람들이 어울려. 이 사람들 통뼈야, 통뼈. 예. 무인, 무술인. 펀치력 좋다. 펀치력. 권투 선수 가운데 확 별거 이렇게 생기고 보면은 와, 저 사람 주먹 쐴것 같지 않은데 한대 맞으면 그냥 KO 되는 그런 펀치력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팔체질 중에서 좀이 아주 좀이 몹쓸병들이 많이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무력증이 근무력증 루게릭병인데요. 파킨슨병 걸릴 수도 있고 파킨슨병에 그 유명한 권투 선수 알리 걸렸잖아요. 알리가 이렇게 막그뭐 저기 미국에서 열린 올림픽에 이게 성화 주자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파킨슨병 걸려가지고 알츠하이머는 이제 미국 대통령 중에 알츠하이머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예,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금음체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다른 체질에 비해서 치매가 잘올수 있는 체질이다. 치매, 그러니까 치매가 잘올수 있다. 그리고 크론병, 이거 궤양성 대장염은 같은 이 크론병도 대장염이 대장병인데, 요 궤양성 대장병보다는 좀더 심각한 병이에요. 근데 서로 이 병의 양상은 비슷해요. 대장 속에 대장 점막이 다 헐어가지고 대장 점막이 헐어가지고 출혈되고. 그리고 크론병은 거기서 이 마치 이제 치루라고 치질처럼 생기는 이게 막 이렇게 관이 막 생기는 병이 있는데 치루라고 이거 크론병이 이게 장과 장 사이에 막 관이 생겨가지고 고름에 관이 막 생겨가지고 그런 아주 골치 아픈 병인데 이 병이 다른 체질에 비해서 금체질들이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인을 가지고 있다. 네. 잇몸출혈 얘기하면 어떤 제가 여기 같이 우리 이제 87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던 시절이에요. 이제 원스텝 8.com이라는 우리 전문가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서로들이 이제 자신의 경험들을 이제 발표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나한 사람이 자기가 이제 금음체질인데 이 다솔 이수찬이라고 이제 수원서 한의원하는 원장인데 자기가 열심히 이제 고기를 자기 체질을 모르던 시절에 고기를 열심히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잇몸출이 생겨가지고 잇몸출혈이 생기는데 굉장히 이제 출혈이 되다가 잘 먹지도 않고 이런 상태였다. 그래서 이제 38살 이후로 고기 먹는 걸 중단했더니 없어졌다. 예. 그런데 이 금음체질 말고도 금양체질도 그렇고 금음체질도 그렇고 잇몸들이 약해요. 그러니까 잇몸들이 약한 것이 고기나 밀가루를 열심히 먹잖아요. 그럼 잇몸이 약해져.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다 임플란트 한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잇몸이 약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치아 자체가 약해지는 게 아니고 잇몸이 약해져가지고 치아를 버터지 못하니까 치아가 다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금체일들은 금리를 해놓는 것도 좀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금으로 해라 요즘 뭐다 임플란트는 또 티타늄으로 다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얘기고요. 여러분들도 치아가 잇몸이 약하신 분들은 자신의 체질에 대해 잘 생각을 해보신다. 그리고 길거리에 싸운다는 거는 전에 설명해드렸죠? 네. 그리고 의인의 조건은 오늘 말씀드린 거가 의인의 조건은 그러니까 두 가지다. 첫째, 뭐라고요? 첫째, 의인의 조건은 첫째, 목숨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목숨을 다투는 경각에 아무 생각이 없다. 두 번째, 현장에서 사라져야 된다. 네. 그게 의인의 조건. 그런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제가 한번 이제 만났던 사람인데 제가 남양주시에서 개업하고 있을 때 얘기예요. 이제 하루는 어떤 이제 청년이에요, 청년. 건장한 청년인데, 다 와가지고, 이제 제가 원장실에 앉아있고, 대기실에 와가지고, 우리 접수 직원하고 얘기할 때부터 막, 뭐가, 하여튼 사태가 험악해, 막. 사태가 험악해.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늘, 쓸 싸울 준비가 돼 있는 사람, 다, 인 거예요, 완전히. 누구랑 봐보세요. 한판 붙으려는 채세인데, 그게 이제 제가 있던 건물에, 그러니까 건물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이제 왔는데 대기 의자 앉아 무슨 냐고 보니까 이제 사우나에 올라가는 길인데 그러니까 저희 제가 있던 건물 2층이고 4층에 사우나가 있었거든요. 사우나에 가서 물은 침을 맞고 사우나에 가서 되냐. 그래서 뭐 하여튼 아니면 사우나에 올라갔다가 나중에 침을 맞아야 되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예, 맞아 하여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왜 다른 곳에서는 사우나 뭐침 맞고 사우나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당신은 괜찮다고 하느냐? 예, 그거 하면서 이제 다짜고짜 자기는 의료보험이 없다, 의료보험도 없고 돈도 없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없으면 그때 돈으로 한번 진료해야 되는데 진료비가 한 3만 원 정도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래 이제 돈도 없다. 왜 돈이 없냐 했더니 자기가 지금 허리가 아픈데 자기가 노동판 돌아다니면서 막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노동을 못 했으니까 나는 돈이 없다 지금. 근데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냐? 당신한테 치료를 받고 싶은데 얼마냐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태도가 뭐 이거를 이제 그러면 보통의 사람 같으면 아 저는요 이렇게 해서요 돈이 뭐 없어요. 근데 너무 아픈데요 어떻게 좀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태도가 정반대야. 아니 나 너를 이렇게 줄 거냐 말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이제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앉혀놓고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이제 제가 있던 곳은 이제 그 남양주시 와부읍인데 저리 넘어가면 덕소가 있고 덕소 이쪽 고개 너머에 이제 제가 있던 건 도곡리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덕소 쪽에 덕소가 읍내니까 덕소 쪽에 한의원이 많고 제가 거기 있을 때는 거기 도곡리에는 저밖에 없었어요 한의원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그 읍내에 있는 한의원들 다 돌다 온 거야. 어딜 가면 만 원만 내라. 어딜 가면 2만 원 내라. 어디 가면 3만 원 내라. 의사마다 다 다르다는 거야. 그것도 불만이야. 어디 가면 만원 내라고, 어디 가면 2만 원 내라고, 어디 가면 돈도 안 받는 곳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내가 돈을 안 받을까 해서 온 거죠. 예. 그런데 그것도 불만이야. 아니, 대체 기준이 뭐냐? 나는 돈이 없는데 대체 기준이 뭐냐? 이래. 그랬는데 이제 내가 보다 못해가지고. 그건 당신한테 돈을 안 받은 원장님은 당신이, 그러니까 좀, 안 됐으니까 해준 거다. 그때 무슨 우리가 돈을 건강보험 없는 사람한테 무슨 얼마를 받으라 기준이 있는 건 아니다. 그때는 막 하여튼 자기 돈이 없대. 계속 돈이 없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일관성이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다. 다 사람들, 의사들을. 네, 그러고 하여튼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그 사람의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맥을 잡아봤더니 금음체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합당한 이제 그 침을 놔주고 그래서 좀 좋아진 상태로 갔는데 그 다음에 다시 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여기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38세 여성분에 관한 얘기인데 그 상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즘 뭐 여러 연예인들이 유행을 시키는 바람에 유행병이 돼버렸어. 사실은 공황장애라는 병이 옛날에는 뭐이 대중들이 많이 알지도 못했고 그런 병인데 이제 공황장애를 앓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011년 9월에 이제 첫 아이를 얻었는데 이제 저한테 온 거는 2012년 12월 달에 왔으니까 1년 좀 지난 다음에 근데 저한테 올때 상황이 이제 공황장애에 진단받고 약을 먹는 상태였는데 이제 성당 교우가 소개해서 왔어요. 왔는데 상황이 그래 이제 그러니까 아기를 거의 자기가 못 보는 상황에 빠졌어.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이 막 너무 불안해지면은 아기를 창밖으로 던져버릴 것 같은 상태에 빠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자기 아기인데 자기 아기를 자기가 못 보고서 남의 집에 맡겼어요. 맡겼어.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빠졌어. 근데 이제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올 때마다 울어. 그 이제 그 성당 교우는 나이가 좀 연세가 드신 분인데 그분하고 오면 맨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아 원장님 저좀 힘이 없는데요. 침대 좀 누웠다 갈게요. 그래서 치료실 침대 가서 누워가지고 또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 또 맨 우리 맨날 그게 아주 그냥 레파토리야. 딱 와가지고 에이, 나 어떻게 해요? 이러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애도 못 보고 어떻게 해요? 그걸 또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 또그 하소연하는 게 일이야 일. 그러니까 이분을 하여튼 제가 거의 이제 그리고 이제 막 이제 자기가 왜 그런지를 또 인터넷에 막 뒤져가 인터넷은 요즘 뭐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터넷 다 뒤져가지고 그 이제 막 그런 아 나는요 나는 앞에 앉아가지고 나는요 공황장애인데요 나는 내 상태는 어떻고 어떻게 찾아보니까 어떻고 그막 지식을 엄청 많아졌어. 지식인데 엄청 많아졌는데 그게 자기의 상황을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푸념하는 거야. 푸념하는데 지식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들어주려 해도 한참 시간이 걸리는 거야. 이 사람이 이걸 다 나한테 읊는 동안 다 들어주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분을 이제 조금 이제 한참 치료를 하다가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분을 치료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가다가는 치료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개한 교를 불러가지고 남편을 이 부인한테 여기 온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남편을 몰래 나한테 좀 들리라고 해라. 그래서 불렀어요, 남편을. 남편을 이제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심각해. 남편이 이제 저기 출근하잖아요. 출근 딱 하면 5분도 안 지나가 전화해가지고 오빠 언제 와? 그런데 출근하는 남편 등 뒤에다 대고서 5분도 안 돼가지고 오빠 언제 들어오냐고 그런다는 거야. 그거 이거 얼마나 심각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치료하면서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제 말을 하나 들어준 건 뭐냐면 그 공황장애 병원에서 타오는 약을 먹지 말고 치료해 보자고 했더니 그것도 끊었어. 근데 남편은 제일 걱정이 저 정도로 심각한데 아그 병원에서 주는 약도 안 먹고 하면 뭐가 되겠느냐고 그 계속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남편은 또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둘이 결혼했잖아. 결혼할 당시에는 이분이 이제 여성분이 너무 여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가 아, 이 사람을 내가 많이 보호해줘야 된다는 뭐 욕심이 생겨가지고 결혼했는데 그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그러는 거야. 계속 에이 남편한테도 에이 맨날 이러고 애도 낳는데 그냥 에이 애도 못 보고 애도 남의 애도 맡긴 상태인 거죠. 아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분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거예요. 에? 환자가 마치 나는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아이를 혼자서 볼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제 혼자 자기를 규정했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맨날 광고하는 거야. 에에 이러면서. 에? 푼수는 아니고요. 하여튼. 에.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이 사람하고 도저히 이제 그 치료를 못 하겠다. 그래서 제가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 혼자 생각하고 2월 5일 날딱 이제 대기실에 왔더니 불러놓고서 호통을 쳤어요. 호통. 예? 제가 아주 환자를 에에 이러는 사람 됐다 놓고서 예? 호통을 큰 소리를 막 소리를 높여가지고 일부러 예? 내가 계속 궁리를 해보니까 당신은 스스로 병을 고칠 의지가 전혀 없다. 없다. 병을 고칠. 그러니까 정보를 계속 검색했는데, 이건 무슨 병을 고치고 싶어가지고 정보 검색한 게 아니고, 없다. 그러니까 당신 이제 나는 당신을 못 고쳐주겠다. 당장 나가라. 여기서. 쫓아보려고. 그러니까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아주 일부러 눈을 막 부라리면서 막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인상 쓰면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어. 그랬더니 막이 사람이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래서 안 된대 막 자기가 그래서 난 당신이 우는 거 내가 저기 들어주는 사람 아니니까 당신이 이렇게 울고 싶으면 당신의 성당 가서 수녀님 붙잡고 울어라. 수녀님 그런 거 해준 사람이다. 수녀님들은 그 신도들이 괴로운 거다 받아주는 사람이니까 수녀님 자꾸 울어라. 나한테 나 자꾸 울지 말고 그래 쫓아보냈어. 그때 그래서 이제 한참 있다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얼마 안 있다 왔어요. 그래서 또 왔길래 진료실에 들어오라 소리 다 나고 또 밖에 세워놓고 또 호통 쳤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해라. 약속.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당신을 치료해 줄 건데 만약에 내가 제 치료를 받을 거면은 약속을 세 가지 해라. 이거 뭐 하냐니까. 내 앞에서 절대 울지 않기. 내 앞에서 절대 울지 마라. 맨날 에에 이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또 푸념도 하지 마라. 푸념. 에? 푸념도 하지 마라. 그리고 따지지 마라. 그러니까 막 이제 여러 가지 지식이 많으니까 뭐 한번 얘기하지는 막 따져 막. 이것도 여기 찾으니까 이렇던데 당신이 왜 이렇게 하냐면 딱 따져 그래서. 그래 이제 그렇게 세 가지를 딱 이제 다짐을 딱 받고 하겠냐? 그랬더니 하겠대.
그래, 그다음부터 이제 안 울고 치료를 잘 받았어.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아기를 데리고 왔대. 다 그러니까 맡겨놨던 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왔대요. 그러더니 이제 어느 날또 와가지고 자랑을 해. 자기가 자기 아기를 데리고 충북에 청주에 자기 친구가 있는데 아기를 데리고 우리가 이제 있는 동네가 저기 시흥 은행동이 은행지구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기를 데리고 예? 짐을 짐싼 거를 짐짐 짐을 아기를 데리고 짐을 끌고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공황장애니까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힘든 사람인데 용산역에 가가지고 기차를 타고 청주까지 가서 청주 친구 집에서 하룻밤 묵고 아기를 데리고 그 왔대. 예. 그래서 이제 아 그럼 당신 이제 나다 낫다. 다 낫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아안본지꽤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았어. 다 고쳤다 생각하고서 그 이제 안아도 된다 했더니 그리고서 한참 궁금했는데 한 1년 있다가 빵을 한한 묶음 사가지고 한번 들렸더라고요. 히히히 웃으면서 네 그런 일이 하여튼 그 만약에 이제 제가 이거는 왜 말씀드리냐면 이 사람이 금음체질이었기 때문에 호통치기가 가능한 거야.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반대체질 예민한 체질 뭐라 했죠? 금음체질 반대는 예민하다 그랬잖아요. 모금체질은 예, 고리쪽까지도 한 개도 안 까먹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 예? 절대 안 까먹는 사람. 그 사람한테 호통쳤다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했겠어? 상처받아가지고 안 와, 절대 안 와. 예. 아무리 고치고 싶어도 안 와요. 예, 그러니까 제가 호통친 것이 이분에게 상처가 안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걸 일깨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호통친 거고 그래서 호통친 덕분에 환자분을 고치게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까 이제 우리 인터뷰에서 본 황영조에 관한 얘기예요. 황영조가 옛날에 그 황영조가 그 마라톤 이제 그 팀에 있었거든요. 마라톤 팀에 어떤 마라톤 팀에 있었냐면 코오롱 마라톤 팀에 있었어요. 코오롱 마라톤 팀 들어보셨어요? 코오롱 마라톤 팀에 있었는데 이 감독님이 정봉수 감독이라면서요. 그 이분이 여기 이제 황영조 말고 김한기 유명한 마라톤 있잖아. 김한기도 여기 있었고 뭐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이게 삼성 마라톤 팀이 됐는데 뭐 이봉주도 정봉수 감독 밑에서 있었어요. 그 유명한 아주 그 마라토너들을 많이 키웠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연습법이 있어. 연습법이 뭐냐면 이제 마라톤 열리는 때가 만약 대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6일 전부터 하는 거야. 6일 전부터 이제 특별한 식이요법이 있어. 6일 전부터 3일 딱 나눠가지고 3일을 딱 나눠서 첫 번째 3일 동안은 고기만 먹여요. 다른 거 절대 안 먹이고 고기만 먹여요. 그리고 두 번째 3일 동안은 야채만 먹여요. 채소. 밥하고 야채. 이렇게 먹이는데 이제 그 황영조가 그 바르셀로나에 가서 금메달 따고 온 다음에 바로 마라톤 팀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 에? 왜 나왔느냐면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에? 인터뷰에서 왜 코오롱 마라톤 팀에서 나오게 됐냐고 하니까 자기는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이 훈련법을 절대 못하겠다. 따라할 수가 없다. 자기는. 왜 그게 힘드냐? 그러니까 나는 절대 요거를 못 하겠다는 거야, 요거. 그러니까 고기를 3일 동안은 고기만 먹이고 3일간 야채만 먹이는데 이건 괜찮다 나는. 근데 요건 절대 못 하겠다. 못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이제 이 팀을 떠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이 황영조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있던 다른 선수도
이게 이제 코롱 마라톤 팀 사태라고 아주 아주 그때 김희용이라는 선수가 또 있었어요. 김희용이라는 선수가 여기 김희용 선수는 여기 이제 식이요법 때문에 구토 심하게 하고 그거 식이요법 하느라고 위장에 혹이 생겨 수술까지 받았다. 자기는 김희용 선수가 그런데 이제 이게 이 금음 체질들은 고기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체질이거든요. 자, 근데 이걸 정보수 감독이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 일본 사람들한테 배운 거야. 일본이 이제 아까도 화영조도 나와서 인터뷰할 때 일본이 마라톤 강국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여튼 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금체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마라톤을 더잘할수 있는 그런 인구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어떤 감독이 이걸 했는데 잘하더란 말이야. 그래서 정봉수가 거기서 배워왔어. 근데 비법이라고 생각하고서 절대 다른 지도자한테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거 인터뷰 하는 바람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정봉수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식이요법이 어떤 것이라는 게 알려지게 됐는데 그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 생각해보세요. 고기가 안 맞는 사람이 3일 동안 고기를 먹으니까 얼마나 몸이 이상해졌겠어. 그러다가 딱 야채 딱 먹으니까 좋은 게확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몸이 갑자기 좋아지는 거야. 3일 동안은. 이제 딱 대회 나가는 거야. 근데 요때 몸을 혹사시켰던 그런 데미지가 막 나타난 거죠. 선수들한테. 황영진은 자신은 정말 고기 먹는 식이요법 못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느껴버린 거지. 고기가 자기한테 맞지 않다는 거를. 그런 또 이제 사례가 있고 한 사례는 뭐냐면 이분은 이제 제가 또 남양주에 있을 때 이분은 그냥 어르신인데요. 그냥 동호회 마라톤 하시는 분이에요. 동호회 마라톤 하시는 분인데 그때 이제 60대 중반 저랑 만났을 때 근데 이제 무릎이나 발목이 자꾸 다쳐가지고 오시는데 매일 푸시업 1000개 하시는 분. 예. 저보다 그때 나이로 따지면 저보다 20살을 더 드신 분인데 저는 푸시업 30개 하면 끝객인데 이 사람 1000번 하루에 1000번 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 이렇게 치료를 저랑 이제 뭐좀 치료를 받다가 친해져 가지고 이제 고향을 묻게 됐어. 근데 고향이 이제 제천이라는 거야. 그 이제 아 같은 고향이라 또더 친해졌거든요. 근데 하루는 또 이제 오셔 가지고 치료받으러 오셨는데 막 이제 그 지나가는 소리로 자기는 마라톤 여러분들 혹시 마라톤 대회 나가면 돈 드는 거 아세요? 아, 저는 그 이분 만나서 알았어요. 마라톤 대회 나갈 돈 드는 거.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냥 마라톤 대회 출전 그냥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참가비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참가비 이거 한 3만 원씩. 그러니까 마라톤 이분이 1년에 뭐한 20번 나간대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전국에 있는 마라톤 다 나가는 거지 그냥. 20번 나가 3만 원만 해도 60만 원이잖아. 예. 근데 이제 자기가 뭐 그냥 마라톤도 나가고 뭐 이제 연세 있는 분들 나가는 노장 마라톤 나가는데 1등을 한 번도 못 했다는 거야. 1등을 못 했대. 그래 이제 그날 오셔가지고 거기 제천에 가면은 금수산이라고 있어요. 금수산 못 들어보셨거나 금수산 유명한 금수산 특산물이 있는데 금수산 오이라고. 금수산을 못 보셨나 봐. 하여튼 금수산에 이제 거기 산악 마라톤을 해. 산악 마라톤. 금수산 산악 마라톤인데 어느 날 오셔가지고 아 금수산 산악 마라톤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가워가지고 아 제천 가시는군요. 그래서 이제 제천 그 전날 간대요. 그 전날 가셔서 이제 그러면 뭐 가서 맛난 거 드시겠네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소리에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다는 소리가 아이 뭐 고기 먹죠 뭐 그래. 에? 그래서 갑자기 아니 그러면 마라톤 나가실 때마다 고기 드세요? 그랬더니 그 동호회 사람들이 같이 마라톤 가는데 매 대회마다 전날은 고기를 먹는다는 거야. 전날은 아니 그왜 고기를 드세요? 에이 무슨 뭐 그런 뭐말 이거 질문을 하시고 그냥 틀어. 아 힘나라고 먹죠. 힘나라고. 근데 힘나라고 먹는 그 고기가 한 30kg 뛰잖아. 그럼 다리 힘이 풀린대 이렇게. 그 1등을 못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비법을 알려드린 비법을 그러면 이번에 제천 가셔가지고는 생선을 드시라고 생선을 드시고 뛰어보시라고 네 그런데 1등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이제 제가 결과를 못 보고 이제 그만두고 와버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고기가 안 맞는 근본 체질들은 고기를 열심히 먹으면 근육에 힘이 빠져요. 힘이 빠져. 그게 이제 그 루게릭병이라는 것도 근육에 힘이 빠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근육에 힘이 빠지고 하여튼 지구력이 없어지고 심해하면 마르게 되고 근육이. 그러니까 그거를 금체류들은 고기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텅벗고 서 있던 우텅벗고 손잡고 있던 최영수. 그게 이제 우리 동네 사니까 한번 가보고 싶어. 근데 아이 사람이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만나보고 싶은데 한번 뭐 저는 뭐 권투 팬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저희 한의원에 이제 꼬마 친구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 어느 날 꼬마 친구 왔는데 아뭐 운동한다는데 꼬투를 한다는 거야. 너 어디 꼬투고 다니냐? 그러니까 최영수 도장에 다닌대. 아 그래가지고 아 그래 너희 관장님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꼬마가 얼마나 무서운데 말도 없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정말 무섭냐? 하여튼 무섭대. 그러니까 생긴 것만 무섭게 생기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 무섭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런 어떤 카리스마도 있고 이제 절제가 있는 사람인가 봐. 애들을 좀 이렇게 좀 느슨하게 풀어주는 게 아니고 좀 타이트하게 가르치는가 봐요. 그 이제 또한 명이 또 왔어. 하나는 여학생이 오고 또한번 남학생이 왔어. 권투 배우는. 또 물어봤지. 이게 또 물어봐야지. 또 물어봤어. 너희 관장님 어떻게 생겼냐? 무섭게 생겼죠. 진짜 무섭냐? 했대. 걔는 이제 글쎄요. 막 이래. 그러니까 글쎄요.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 잘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데 최근에는 이제 그 입간판이 없어져가지고 그만두셨나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어떻게 알아요? 호프집. 아, 홍어집. 홍어를 좋아하나 보구나. 아, 말 잘해요? 잘 웃어요. 그 이제 그 꼬마들한테 일부러 그러나 보군요. 하여튼 얼굴은 되게 무서워요, 그죠? 말씀을 잘 하신다고. 아, 참, 지나가다가 한번 보긴 했어, 길거리에서. 추린 입고 가는 거. 아, 사진도 찍으셨어요? 그러셨구나. 대강 이제 얘기했는데, 흉곽이 아까 이제 저기 소지섭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많이 이제 생각하시면 이거 수영 남자 선수들 이제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생겼잖아. 거의 막 이렇게 이 정도 되게 흉곽이 이렇게 발달한 사람들은 이게 다 폐예요. 폐. 폐가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몸체질만 뭐 그런 거 아니고 금량체질도 그런데 금량체질은 여기 흉곽보다는 이뒤 어깨 쪽이 많이 발달한 편이거든요. 이 어깨 쪽이. 근데 하여튼 흉곽이 발달한 사람은 거의 금음체질이고 그리고 얼굴이 대부분 그러니까 좀 아주 전형적인 사람들은 무사형의 얼굴. 그러니까 옛날에 같은 모두 장군 이런 거막 이런 거막 1월 또 들고서 막 휘젓고 다녔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장군들은 금은체일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냉정하기 때문에 냉정. 사람을 잘 죽이려면 냉정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여린 사람이 뭐 사람 잘 죽일 수 있겠어요? 전쟁터 나가가지고 그렇겠죠. 그리고 옳은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의인이다. 그리고 상당히 비판적이다. 응? 그리고 자기 절제적이다. 치밀하다. 치밀해.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데 또한 가지 조금 이제 이게 약간 여성분들일 경우에 헷갈릴 수 있는데 여성분들일 경우에 마치 토양체질 같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마치 토양체질처럼 사교적이고 활발하게 보일 수도 있다. 여성일 경우에.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직관적이다. 쉽게 흥분하지 않는다. 이건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쉽게 흥분하지 않는다. 차분하다. 네. 흥분하지 말아야지 뭐 사람도 구하는 거죠. 거기서 흥분하면 사람 못 구하죠. 네. 정치적인 야망이 있다. 침착하다. 건강하면 관대하다. 근데 이제 신품이 나오잖아요. 신품 나오면 제일 먼저 사는 사람 누구라 했어요? 신품 나오면 제일 먼저 사는 사람들. 그 얼리 어답터라 했잖아. 얼리 어답터. 그러니까 빨리 생각하는 건 대부분 소형 체질이거든. 토양 체질. 여기도 신품을 좋아하긴 해. 그 여기도 금음체질도 신품을 좋아하긴 하는데 늦게 사. 사긴 사는데 어떻게 늦게 사겠어? 토양체질들이 다 이제 신품 이제 후기 다 올려놓으면 그 쫙쫙 보고서 산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어떤 사람이 자기는 레이지 어댑터라고 그래. 자기는 사긴 사. 그러니까 이 레이지가 게으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사진 않는다. 근데 사긴 산다. 예. 그리고 대식가. 대식가라는 건 뭐냐면 소화를 잘 시키는데 금음체일들은 대장이 세요. 대장이 세. 대장이 세면서 길어요. 길다고. 길어. 대장이. 그래서 대장 열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어도 잘 소화시켜요. 예. 자기에게 고기 만약에 이 사람이 고기를 먹으면 나쁜 말에 금방 오면 고기 먹겠어요? 안 먹겠죠. 근데 나쁜 고기를 먹어도 소화를 잘 시켜. 아무 이상이 없이. 그러니까 아, 고기가 맞는 줄 알아.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고기에 미쳐요. 어떻게 미치냐면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아침에도 고기 먹고 점심에도 고기 먹고 저녁에도 고기 먹어. 그럼 고기 미친 거죠. 근데 고기가 안 맞는 사람이야. 그게 미쳤죠. 왜 미쳤어요? 이 사람이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고기를 먹었어요. 몸이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내 몸이 나쁜 고기가 내 몸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빨리 내보내고 싶죠. 빨리 내보낸 거야. 빨리 밀어냈어. 위에 탁 들어왔잖아. 빨리 내려버렸으니까 이 사람이 딱 먹고서 딱 돌아섰는데 속이 헛헛해. 아, 그래.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고기 소화 잘 되는구나. 나 고기 정말 좋은, 내 몸에 맞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해. 그러니까 먹고서 금방 헛헛해지니까 점심 때또 먹어. 예? 그 저녁에 또또 먹어. 그래서 미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난 부작용이 뭐냐면, 배에 가스가 차. 배가 뻥뻥해져요. 배가 뻥뻥해져요. 가스차. 복만이라고 그래. 복만. 마치 뭐든 북이 된 것처럼 복만해져. 그 다음에는 무슨 또 증상이 나타나면 대변이 나빠지는 거야. 대변이 변비가 되든지 아니면 설사가 되든지 교대로. 그 다음에 독한 방귀가 나와. 이게 포인트예요. 독한 방귀. 이게 포인트.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열심히 잘 먹으면 절대로 방귀가 독해지지 않아요. 어떤 체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독한 방귀를 지금 배출하고 살고 있다 그러면 무언가 자신에게 안 맞는 거를 열심히 먹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귀. 이게 포인트.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더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복통이 생겨요. 복통이 생겼다는 거는 염증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염증. 그럼 이제 이게 좀더 진행하잖아. 그럼 아까처럼 뭐든 궤양성 대장이 걸리든지 크론병 걸리든지 아니면 심해지면 대장암 걸리든지 이렇게 돼. 이거 복통 생기고 이때까지는 이 상황이 약할 때까지는 두통이 없어. 근데 만약에 금체질들이 고기나 밀가루를 먹어가지고 복통이 생기고 두통이 함께 왔다. 머리도 함께 아프다. 혹시 배가 아프면서 그러면 심각해진 거예요. 상태가. 이게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배가 아프면서 머리가 같이 아프다. 그러면 이게 더 심각해진 거, 병이. 아주 심각해진 거다. 그래서 이제 대장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면 자르죠. 그럼 뭐 이제 대장암 수술하고 오신 분들 얼마나 잘랐어요? 그러면 뭐 3분의 1을 잘랐네. 뭐, 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3분의 1을 잘랐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렇게 하고 나서 잘라내고 나서 혹시라도 어떤 사람한테 조언도 듣고서 고기 안 먹고 밀가루 안 먹게 되잖아. 그러면 건강이 금방 좋아져. 오히려 장을 잘랐는데
장이 기니까 조금 잘라도 상관없어. 예. 그리고 나서 음식을 조리를 잘하면 오히려 이 투술하기 전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 그러니까 대장암 걸려가지고 장 자르고 난 다음에 건강 회복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있잖아, 또 산으로 들어가는 분들. 예, 네, 자연인. 그런 사람들 중에 뭐 수술한 다음에 좋아진 사람 많이 있잖아요. 산에 들어가서 맨날 나물만 먹고, 예. 네, 고기는 접할 수도 없어, 그죠? 예. 네, 그런 분들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다. 네? 두통. 독감 방귀가 포인트. 독감 방귀. 그리고 이제 밥만 잘 먹는 게 아니고, 술도 잘 마셔요. 예. 말술로 마시는 분들. 또 정력도 좋아요. 예. 이건 뭐, 아, 여기는 지금, VJ가 녹화하기 때문에 얘기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폐활량이 크고 강골이다. 건강이 나빠지면 화를 참지 못한다. 늘 싸우려는 사람이 된다. 그 아까 여기 나왔던 분들 보면 눈매가 날카롭죠. 선하게 생긴 분들 별로 없죠. 눈이 다 매섭게 생겼단 말이죠. 예. 음감이 좋아. 그래서 가수라거나 연주가 이런 분들 많이 있고, 심장이 쉽게 흥분하지 않기 때문에 마라톤에 어울리는 거예요. 흥분하지 않기 때문에 마라톤에 어울려요. 예? 연설 잘한다. 대중 선동 잘한다. 겁이 없다. 예. 상체가 발달했다. 비판적이다. 그리고 이제 미술 쪽에 활동하는 사람들 경우에 색을 잘 쓰는 사람 무드체질이에요. 색을 잘 쓰는 사람들은. 토양체질, 이 사람들은 디자인, 구성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 금혼체질이 많아요. 네. 그렇고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 보시면 자, 가수, 세븐, 가수 세븐. 가수 희성, 예?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그 중국 대륙에서 뜨고 있는 가수 있잖아, 황치열. 자 보세요, 자 세븐, 예? 또 희성, 황치열의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 세 사람의 공통점. 가수 되기 전에 뭔지 아세요? 뭘 잘하는지. 노래도 잘하지만. 노래 잘하지만 비보이 출신. 예. 네, 그러니까 몸 쓰는 거 무용도 잘해. 그러니까 자, 무술 하는 거랑 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어차피 절도 있게 해야 되잖아. 무술도 절도 있게 해야 되고 무용도 절도 있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무용 잘, 그러니까 춤잘 추는 사람들 특히 이런 거막 꺾는 거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런 거. 잘안 되는데 이게. 예. 네, 그런 거. 각기. 예, 유식한 말로 파핀, 예,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이제 금홈체질들이 그뭐 세븐도 그렇고 휘성도 그렇고 다 백댄서 출신이에요. 그리고 황치열도 자기가 옛날에 비보잉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고기를 열심히 고기에 미쳐가지고 열심히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최후의 병이야. 이거 이상 병이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금음체질이 파킨슨 병에 걸렸다. 만약에 금음체질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다. 만약에 금음체질이 루게릭 병에 걸렸다. 만약에 금음체질이 대장암에 걸렸다. 그러면 거기 끝이야. 끝병이란 말이야. 그 사람에게 올수 있는 가장 끝병이야. 그러면 끝병에서 진행된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을 못 이기면 죽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금음체질인데 이런 병을 진단받잖아. 그러면 병 진단받기 이전 상황으로 회복시키기 힘들어요. 예. 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막다른 골목에 칵 몰린 거야. 그래서 진단받은 다음에 와가지고, 진단받은 다음에 고쳐내라고 하면 고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여튼, 고기랑 밀가루. 그리고, 더불어가지고 유제품. 그러니까 우유랑 관련된 거. 우유, 뭐, 치즈, 뭐, 이런 거, 요구르트, 이런 모든 것들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금체류들은 금음도 그렇고, 금량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소고기, 밀가루 음식, 유제품은
근데 하나 더 플러스 한다면 커피. 예, 그 아주 아주 해로워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87 중에서 현대 음식 생활 하기가 최고 힘든 체질이에요. 예, 그래서 현대 음식 생활 때문에 나치병들이 많이 생겨요. 조미료도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하여튼 이 세상을 살기가 어려운 체질이다. 금음체질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음체질을 이제 생각하시거든. 의인만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의인이 가지고 있는 의인 캐릭터가 금음체질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다 집약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토양체질을 생각할 땐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토양체질 생각할 때는 먼저 우리가 토양체질 보면서 뭘 제일 강조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토양체질 우리 저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온 영화, 그러니까 그 좋은 걸 항상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위꾼을 생각하면 된다. 사위꾼. 그리고 이제 사위꾼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울지마 톤즈에 나왔던 이태도 신부 생각하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금음체질은 늘 싸우는 사람을 생각하면 할 수도 있지만, 늘 싸우는 사람의 대척점에, 그러니까 항상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러니까 사회를 위해서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을 금음체질이다. 의협심이 있고, 하여튼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이제 금양체질, 지금 자 토양체질 했고요, 토양체질 했고, 토양체질 반대편에 수양체질이 있고, 수양체질 옆에, 수양체질과 비슷한 체질이 금음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수양체질 옆에, 수양체질 옆이고, 자 이제 금음체질 옆이 금양체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금양체질을 하든지 아니면 모금체질 하든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